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폭등했던 뉴욕 증시부터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 그리고 연말까지 증시의 분위기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웃으면서 네.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가 정말 크게 올랐는데 CPI 지표가 생각보다 좀 아래였던 게 앞이 또 7로 시작한 그쵸. 게 그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2월이죠. 제가 알기로는 7.9% 찍은 다음에 계속 8%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7.7%를 찍었습니다. 예상치가 8%였어요. 그런 것보다 0.3%가 줄었고 월간으로도 0.4%. 근원 CPI, 뭐 연준 의원들이 주로 본다는 것도 예상치가 6.5%였는데 6.3%에서 그쳤습니다. 상승에. 그래서 월간으로 치면 0.3% 올라왔고요. 일단은 그 의료비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 하락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좀 둔화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는 조금 지난달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가격을 좀 안정화시킨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제가 작년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 6월부터 보신다라면 거의 뭐 9% 가던 것이 지금 7%까지 지금 계속 한 4개월 연속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도 CPI 지표 발표했을 때 제가 시장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CPI 지표 발표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좀 완화된다는 부분들 이건 절대 피봇이 아닙니다. 남들 왜 다들 피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피봇은 아니고 네.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 즉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그쵸.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 CPI 우려감들 때문에 어저께 선거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CPI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저께 그 종목, 그 미국 그 주식 차트 종목 상승률인데 애플이 9%, 마이크로소프트가 8%, 아마존이 12%, 뭐 테슬라,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7%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시장이 단번에 꺾인다?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워낙 나스닥도 크게 올랐고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피봇은 아닙니다. 네. 피봇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사실 7%대면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CPI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는 금리 5%대까지 올리는 거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2월에도 설마 75BP 이상 올리는 건 아니겠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어저께 하루만 10년물 국채금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 어저께 장 시작하기 그 CPI 지표 발표하기 전에 4.11%였어요. 근데 그 3.8%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단 하루 만에 0.33% 하락을 보여줬고 국채 금리가 7.9% 하락했어요. 개별 종목 급등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연준 의원들 발언 중에서도 보신다라면 하커 의원이 한 4.5% 정도 나는 생각한다라고 맞아요. 발언했고요. 아. 그리고 매파적으로 말한다는 그 달리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 4.75%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다들 5.2%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또 낮은 정도 수준을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의중을 좀 표현한 것을 본다라면 금리 상단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는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보고요.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그리고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던 삼성전자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대형주가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어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번 반등장에서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전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오르지 못한지언정 옆으로 행복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매크로 환경은 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IT 업황은 좀 계속해서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들이고 뭐 계절적인 비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비록 자기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가 내년 투자를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줄이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50% 이상 줄이는 거 자체가 기존의 어떤 생산을 줄이기 위한 투자인 것이지 3나노, 뭐 2나노, 1.5나노 이런 식으로 고난도 투자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으면 더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거는 실적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낙폭과대라든지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HPSP라든지 뭐 파크 시스템즈, 뭐 PSK처럼 약간 하이엔드 시장에 좀 특화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최근 주가도 좀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반등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셀업체들이죠. 삼성 SDI, 뭐 LG 애니솔루션, 뭐 그런 쪽인데. LG 에너솔루션은 어저께도 60만 원 안차하게 성공을 했어요. 겨우 성공을 했고 다만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좀 횡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상승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반등 이후의 반등에서는 2차 전지 쪽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또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밑에 단들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환율을 짚고 갈 텐데 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선반영됐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는 좀 이제 달러 강세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역외 시장에서 아마 더 개장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역외 시장에서 1350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딱 일주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이 1420원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70원? 80원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환율이 상승했었던 이유를 좀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겠죠. 근데 이제 금리 상승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번 CP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약세를 띄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후죽순 문제가 발생했었죠. 뭐 유럽의 지정학 리스크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띄기도 했었고요. 뭐 영국발 채권 리스크 또 일본 엔저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띄었던 것인데. 유럽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죠. 계속 전쟁 조금 이제 휴전 협정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안정화를 띄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 상승을 둔화시켰고
또 일본도 최근 2, 3주 사이에 900억 달러를 풀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럴 정도로 여전히 엔화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위안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띄고 있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띄면 그 외의 상품들 위험 자산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 강세를 즐기자.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 음식료 업종군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공주 전체적으로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엔터주들도 해외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본 공연이 많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환율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성장주 네. 지금 봐도 됩니까? 저는 지금 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웬만한 종목 다 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어저께 그 미국 종목군들 대부분 뭐 10%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성장주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이번 주의 흐름만 보신다라면 시장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 잘 몇몇 종목만 가던 것들이 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할 것은 미국 시장이 어저께 올랐지만 어저께를 제외하고 월화수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강했었던 게 메타거든요. 메타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전혀 아니에요. 비용 통제를 하겠다, 앞으로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뭐 실적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실적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도 이제 비용을 계속 통제하겠다 혹은 뭐 앞으로 좀 변화시키겠다 얘기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탄력이 붙으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한 2, 3일 만에 한 20%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못 올라왔던 성장주들 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하다. 뭐 카카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금리가 어쨌든 인상이 둔화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이번 반등에서 같이 상승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특징일 것 같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풀렸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